자, 베드로가 잘 나갔어요. 제자로. 그러다가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반으로 갔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왔으니 위대한 제자가 됐죠.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뭐만 버렸으면은, 자존심만 버렸으면, 주여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면서도 그만 돈의 누님으로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만 내려놨으면, 자존심만 내려놨으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은 베드로에서 가룟 유다로 바뀌는 순간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 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간다. 그리고 뭐 해버렸어?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인데,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마지막 못 가게 마귀가 붙드는 게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세상에는요 교회를 다니기 싫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정말로 나가고 싶고 정말로 믿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 아유 교회 다니면 좋죠. 아유 좋죠. 아유 그럼 믿으면 좋죠. 아유 근데 저는 못 나갑니다. 왜? 남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늙고 힘없으니까 이제 교회 왔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있던 돈 다 까먹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나왔다고 그럴 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요, 오이 나 요새 교회 나가네 그러면 어이 잘했네, 진짜 자네 잘했네 이래야 되는데, 자네 벌써 그렇게 허해졌는가? 꼭 교회는 뭐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냐, 허한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듯,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행복이 있게 행복을 추구하듯, 여러분 우리는 신앙 귀대 본능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연어가요 강에서 알을 낳죠. 깠어요. 갖고 새끼가 바다로 태평양 나갔어요. 갖고 다시 알랄름 어디로 돌아와.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갖고도 못 찾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것도 왜냐하면 기계니까. 일반적으로 기계가 옳지만 기계라고 하는 건 항상, 사람도 그렇지만 기계는 참 바다인데 계속 직진하라고 그러더래. 내비게이션에서 앞에 가면 바다인데 계속 직진하시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뭐라고 그러겠어? 바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무리 기계가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 판단이 영 아닌 것은 다시 숙고해봐야지, 무조건 기계에게 맹종하고 살면 안 될 때가 간혹 있다 그 말이오. 응? 길이 없는데도 가라고. 계속 직진하십시오. 길이 없는데 계속 직진을. 여러분 나라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반에서는 뭘 잘해야 된다? 적응을. 이 요셉이 훌륭한 것은 노예면 노예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누가 빼주면 빼주는 대로, 안 빼주면 안 빼주는 대로 그들을 하나도 뭐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거요? 적응하는 거. 아니요, 제가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부흥사잖아요. 교회를 계속 바꾸가면서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진짜 어떤 교회는 가면 정말 편안하고 참 집회 할 맛이 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데는 가면요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설은 타향 땅에 내가 왜 왔나?
하늘마저 날 울려 굳은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이게 꼭 무슨 노래 가사처럼요. 그럴 때 내가 에이씨 붕이도 못 해먹겠어 진짜 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뭐 하자? 적응하자. 뭐 하자? 그래 내가요 지금도 전도를 다니고 전도하고 그럽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전도 갔다가요 물벼락 맞았어요. 믿기 싫은 예수 믿으라고 하고 물벼락 맞았어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막 너 엄마 천당 가라고 그랬지 내가 나 위해서 그러냐 너 부모님 물질 긁기는 여기까지 나와도 죄송합니다. 적응해야 돼. 옆 사람한테 청중하게 어이 적응하세요. 시작. 적응합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그 반에서 잘못해서 반이 왔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러나 잘못도 없이 반이 왔다면 이겨내십시다. 아멘.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 속에 내가 이렇게 보면 막 길거리에서 카드를 발행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분수냐면 카드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버는 거 거기다 넣어야지 쓰는 거지. 근데 넣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쓰다가 카드 대란을 한번 겪었단 말이요. 땅값이 막 치솟더니 지금 이제 부동산 거품 막 빠져가고 있단 말이요. 이렇게. 이게 다, 거품은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좋으면 좋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우리가 빨리빨리 뭐를 잘해야 돼요? 지금은 체면 차리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그냥 악어에게 배우고 뱀한테 배우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지혜로운 놈이 저도 지 생존을 위해서 세상에 뱀이 쥐 앞에서 콕 죽은 신용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서 다시 그 쥐 잡아먹고 저를 수천 년 동안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생존해 오고 있잖아요. 그 놈이. 뭘로? 지혜로. 그런데 등치만 컸지 지혜가 없어서 멸망해버린 게 뭐라고? 그래서 공룡은 화석만 남기고 끝났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갔어요? 하부로 갔어요. 이게 서른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고생한 거예요? 13년. 13년. 드디어 이제 총리가 딱 됐어요. 총리가 딱 돼가지고 바로가 요셉에게 한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너 나라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딱. 그런데 이 요셉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키를 내가 하나 찾았어. 키. 이제 그거를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유 이런 얘기는 진짜 해주면서도 해주기도 아까운 거 있죠 진짜. 아유 그냥. 여러분은 못하고 목사님을 잘 둬가지고 저를 부르다 이런 얘기 듣나 불러보세요. 나는 요셉이요 진짜 그놈이 성품이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난 요셉이요 그냥 진짜 잘생겨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난 요셉이요 이해심이 넓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건 기본이고 그 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 내가 너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구하랴? 그러니까 요셉은 뭐한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여기서 놀랬어요. 나는 요셉이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았어. 안 돼.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라 요셉 안에 계시는 누구의 도움이여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 사도로 회개하여 예수님의 침례 받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사도 바울도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당 오직 아 열쇠가 어디에 있었구나.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추천을 하면 성령 충만. 시작. 성령 충만. 약혀. 약혀. 대전도 그보다는 세. 여기 광주잖아. 더 큰 소리로 시작. 성령 충만. 아니 아니. 그 말이 크면 세면 성령도 충만한 거고 약하면 성령도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 있느님 얼굴이 벌개지게 시작.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그게 키였더라고. 아멘. 원영 내가 생각해봐도 그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쓰고 있어. 누가 그 마음을 붙잡아줘서. 성령께서 그 억울함 누가 붙잡아주고 그거. 성령께서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해서? 성령. 요셉이 무슨 뭐 지혜로워가지고 꿈 해석을 해요? 누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바로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꿈을 꿨는데 일곱 마리 아주 좋은 소하고 일곱 마리 아주 안 좋은 소하고 일곱 개 아주 좋은 이삭하고 일곱 개 아주 안 좋은 이삭하고 꿈을 겹쳐 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 이거. 아유 근데 내가 솔직히 하는 얘기인데 이 정도 해석은 나도 할 것 같아. 그죠? 이거 뻔하잖아. 이 정도 해석은 나도 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사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못해. 왜? 하나님이 딱 닫아놔서. 여러분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가 뭐예요? 애굽의 술사가 뭐예요? 에? 이게 가짜. 요셉이 뭐예요? 진짜. 그런데 내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의미심장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맨날 웃기는 얘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도 한번 해야지. 이거는 이제 성경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2장 올로 가봐. 열왕기상 22장 5절. 찾으셨어요? 네. 네. 열왕기상 22장 5절 같이 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그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유대 왕이야. 응? 여호사밧은 누구라고? 여호사밧은 유대 왕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요? 아합이야. 아합. 그러니까 유대 왕 누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누구에게? 아합에게. 그렇지. 예, 그렇지. 그 얘기요. 이제 이게 다시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게 지금 뭐냐면 길르앗 나못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뭐를 놓고? 에? 전쟁을 앞에 두고 둘이 결탁해서 누구한테 물어보자?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선지자에게. 그랬더니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가만히 있어. 선지자를 몇 명을 모았어요?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 그 말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를 400명 모았다 그 말이요? 그렇지. 목사님을 400명을 모았다 그 말이요. 목사님을 400명을 모았어. 모아놓고 다시 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그러니까 이 400명은 뭐 하라는 거요? 싸워라.
뭐 해라? 누가 싸우라고 했다는 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7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 그러니까 400명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여호사밧한테 신방 한 번만 갔으면요 저것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신방을 받으라 그 말이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요, 나는요 내가 생시보다 꿈이 더 바쁘더만 그래. 내가 보니까 나는요 꿈에 신방 무지하게 많이 다닙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진짜 열심히 살아. 내가 진짜 칭찬해. 슈퍼를 세 개인가 했어. 슈퍼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 악어처럼 막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쁘고 좋아해. 그런데 내가 꿈에 그러더래. 신방 와가지고 이 사람아 일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봐. 내가 그러더래요 꿈에. 갖고 이제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마누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가자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간암인 거 있죠. 그래서 자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꿈에 신방에서 알려줘갖고 간암 그때 발견해서 지금도 살아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아, 앞으로도 50년은 더 살 거예요. 난 바쁘다니까 언제도. 다시 물을 선지자가 없나이까 그랬더니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누구 입에 다 붙여놔버렸어? 에? 선지자들에게. 갖고 저 선지자 400명이 사그리 다 지금 뭔 얘기만 하고 있어. 거짓말만.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아,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누구요? 미가야.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이쪽에 속한 누가? 시드기야가 미가야 뭐를 때려버렸어? 뺨을.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가야는 시드기야 뺨을 때릴까 안 때릴까? 안 때리지. 시드기야는 미가야 뺨을.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지. 아이고 이런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왜냐? 시드기야는 지가 잘못됐다는 사실은 생각 안 하고 저구 의견이 다른 미가야 요거냐? 야 이 자식아 너만 참 선지자고 우리는 가짜란 말이냐 이 자식아 해가지고 쳐버린 거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데 미가야의 말이 맞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데 이미 내가 그 정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미 저 선지자 400명은 하나님과의 갓 네트워킹이 다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갓 네트워킹이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 한 명밖에 없어요. 미가야 한 명밖에. 400명이 한마디로 갓 네트워킹. 그 말은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기도가 통했다면 누구를 회개시켰어? 저 아합 왕을 회개시켰지. 여러분 내가요 잘 들어봐요. 우리는 흔히 무슨 뭐 축복기도를 받으면 안수기도를 받으면 좋은 줄 아는데 좋지. 그러나 안수기도 축복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축복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살기는 개판으로 사는데 거기다 계속 안수하면 됩니까? 그 안수가 축복이 아니라 변화의 안수인 거예요. 변화의 안수. 변화만 되면 안수 안 받아도 축복이 와. 그러나 변화가 안 되면 안수가 아니라 발로 밟아도 안 돼. 그래서 알아들어요? 봐요. 이 안수병 걸린 사람들아 나쁜 건 아니야. 안수가 좋아. 근데 문제는 안수를 오해하군.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계속 안수받으면 될까 안 될까? 그 쓸데없는 짓이라니까. 집으로 돌아오니까 안수 안 받아도 그냥 뭐가? 그냥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신 끼고 할렐루야.
참된 축복은 회개에 있는 것이지 예언에 있는 게 아니고 안수에 있는 게 아니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나 설교 잘하는 건데. 아이고 진짜. 그러면 안수는 왜 하냐? 회개하라고 안수하는 거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당자한테 안수하는 건 돌아가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안수 받으면 되는 줄 알아. 안수는 안수 받아서 되는 게 아니오. 삶을 잘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안수 받으면 돼?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안수 받으면 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바로 그래서, 에이 진짜 내가 이러면 또 까딱올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 그냥 잘 될 거라고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잘 될 거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될 거라고 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안 될 거라고 해서 깨닫고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은 항상 제발 부탁입니다. 네 박자로 보세요. 인생은 항상 네 박자로 보자. 시작. 그래요. 잘 될 겁니다. 그랬더니 잘 됐어요. 안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안 됐어요. 안 될 겁니다. 그랬는데 잘 됐어요. 잘 될 겁니다.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잘 된 게 좋은 거예요. 1번.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되면 4번. 그 다음에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잘 된 게 좋은 거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된 게 좋은 거요. 에? 에?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잘 된 게 2번이요.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안 된다고 하면은 3번이고. 그 봐! 내 얘기는 뭐야? 무조건 잘 될 거라고만 말하지 마라. 그 말이야. 무엇이 무조건 잘 돼야? 잘 되게 해야 잘 돼. 쥐뿔이 나. 여러분. 감기는 놔두면 낫지만 암은 놔두면 낫는 게 아닙니다. 에? 피고는 놔두면 풀어지지만 암은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암은요 잘라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감기 걸린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요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안타까운 한국교회는요 암 걸렸어요. 한국 사회가 지금 피곤이 아닙니다. 그냥 쉬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에? 잘 들으세요. 교인들이요 다 당뇨 걸렸어요. 당뇨. 그래가지고요 잘한다고만 해야 돼요. 조금만 못 한다 하면 그냥 시험 들어버려. 그냥 나 진짜 이거 나 처음 얘기했는데 이거 봐봐요. 전부 다 보세요. 다 잘 될 거라고만 하잖아. 잘 될 거라고. 근데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니까 1등이면 4등이요. 안 될 거라고만 하니까 4등도 있지만 2등도 있더란 말이요. 예. 그러니까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것이. 뭔 말인지 알죠? 안 될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지, 내 얘기는. 그냥 위로만 좋은 건 아니요. 예? 그냥 위로만 좋은 건 아니오. 위로가 되는 거는 얘기하잖아. 감기는 위로하면 돼요. 피곤은 위로하면 됩니다. 암은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뇨는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암은요 잘라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봐요. 독수리가요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그놈이 한 70 이렇게 그 한 70년 사는 놈이 있어요. 독수리가. 근데 이게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30, 40쯤 되면요. 3, 40년 되면요. 지가 알아요. 이제 이대로 못 산다는 것을. 발꼬리도 약하고 부리도 약하니까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때 이놈이 사러 가려고요. 이 부리를요. 바위에다가 이 바위를 쫓아버립니다. 그러면 바위가 쫓아져 안 쫓아져요? 바위가 어떻게 쫓아져? 바위가 쫓아지는 게 아니고 뭐가 풀어져 버려?
부리가 부러져. 그래갖고 이 부리를 완전히 부려내요. 그 다음에 발톱을, 바위를 막 쫓습니다. 바위가 쪼아져, 안 쪼아져요? 그래갖고 부리하고 발톱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 놈이 나옵니다. 그 놈으로 나머지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얼마나 피가 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겪은 놈이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안 겪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고통을 겪으려고를 하네. 한국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겪으려고를 하네. 한국 사회가 고통을 겪으려고를 하네. 왜? 사랑하면 크기가 어렵고 책망하면 크기가 어렵거든. 그저 잘한다고만 해. 그저 잘. 근데 그저 그렇게 다 잘하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 잘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3등도 있잖아. 그렇다고 뭐 나처럼 막 무지대 까라, 나는 그것도 까라는 것도 아니야. 나도 엄청 안 까. 그러나 한 번씩은 까야 된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응? 근데 왜 책망하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그것이 벌써 교인들이 당뇨 걸렸다 그 말이요. 그것이 벌써 교인들이 당뇨 걸렸다. 응? 그래갖고 설탕만 주면 좋아하지. 응? 좀 쓴 음식 주면 대번에 안 먹으려고. 아유, 설교도요 조금만 시들으면 그냥. 그러니까 정말 사색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졸아버려. 조금 생각하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는 설교를 하면은 그 조용하게 낙엽 떨어지듯이 자분자분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 거기다 뭔 얘기를, 그저 웃기고 그저 재밌게 하고. 내가 어렸을 때 한약 먹이려면요 우리 어머니가 보통 애 먹는 게 아니야. 경동아 먹어줘. 안 먹어. 왜? 써. 근데 쓴 게 좋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예 옆에다가 이제 박하사탕 하나 갖다 놓고 빨리 마시고 이거 먹어. 안 먹어. 1,000원 줄게, 먹어. 돈 1,000원하고 박하사탕하고. 그러면 이제 막 쓰니까 막 꼴깍꼴깍 먹고 박하사탕 집어넣고 돈 탁탁 넣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냥 한약만 먹일 수가 없어. 박하사탕 하나 놓고 축복 설교 하나 갖다 놓고 꼬셔야 돼. 그나마 아예 이제는 안 먹으려고 하니까 한약을 없애버렸어, 다. 그래갖고 이제 설탕만 줘. 그래갖고 다 당뇨 걸렸어. 상당수가 당뇨 걸렸어.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 대번에 튀어버려. 대번에 튀어버려. 이 사실이 거짓 선지자 400명에 참 선지자 한 명이 성경시대만 그럴까요? 성경시대만 그럴까요? 나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지금도 그대로 그 계열대로 그 라인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요. 딱 한 가지의 이유는 이 사람들은 갓 네트워킹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갓 네트워킹이 되는 갓 네트워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살아오고 있냐 이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잘못한다고 고치라고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거부하는 거야. 듣기 싫으니까. 자기 삶이 잘못됐다고는 안 하고 듣기 싫으니까 자꾸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지금 안 돼. 요셉이 성령으로 인해서 잘한 것 네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칠게. 첫째, 요셉은 성령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뭐를 줬다고요?
꿈을 줬어요. 여러분, 나는 꿈을 꾸지만 꿈은 나를 끌어가고 꿈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꿈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요셉에겐 꿈이 없었으면 그냥 좌절해서 절망해서 죽었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인 검은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나의 작은 내 자녀가 그들의 얼굴 색깔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능력으로 평가받을 날이 온다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 꿈을 드디어 오바마가 대통령 돼서 이뤄낸 거예요. 우리는 뭐 하얀 사람이 되건 뭐 검은 사람이 되건 별 상관없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 그 까맣다는 이유로 노예 생활을 수천 년 동안 했던 것을 링컨 때 해방이 되고 그 뒤로도 계속 보이지 않는 멸시를 받던 그 삶을 인정되어지는 여러분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 된 게 뭐 누구는 하는 거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기에는 왜 그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한 번도 이쪽에서는 나와 보지 못한 대통령을 한번 했다는 그 사실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누구는 뭐 누구는 뭐더냐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충청도는 없어. 근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충청도에는 인물이 진짜 없냐?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인물이 있는데 인물이 되는데 지역 감정 때문에 안 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꿈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 지역 때문에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딸이 오려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바마 취임 설교 아마 그 어른이 했을 거예요. 근데 순교했죠.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아이 생각 같아서는 내가 가서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걸 오늘 보았다. 이렇게. 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걸 오늘 보았다. 취임식. 나에게도 꿈이 있어요. 이 좁은 땅에 영남이면 어떻고 호남이면 어떻고 충청이면 어떠느냐. 동네로 의하여 평가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다. 이거는 설교예요, 연설이요, 이거. 그 원래 그 비슷한 거예요. 요셉을 요셉 되게 한 건 꿈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이 훌륭한 것은 어려움과 오해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못 이기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 지금 여러분 돈이 문제 같죠? 경기가 문제 같죠?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입니다. 난 내 우리 친구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막 건축하고 애타고 막 어쩌고 애타고 그럴 때마다 막 돈 때문에 애타고 그럴 때마다 내가 뭐라고 권면해 준 줄 아세요? 돈 걱정은 걱정이 아니야. 건강 걱정해. 건강 있으면 다 이겨내. 건강 잃으면 다 일어나도 소용없어. 요즘에는요 세상이 험악하고 질병도 험악하고 스트레스 험악하고 영적으로도 험악해서 그런지요 요새는 아팠다면 그냥 갑니다. 감기 몸살이 아니요. 요새는 아프면 그냥 가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어서 그러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여기도 내 문자가 와 있어요. 주야로 낮으로 뛰더니 밥만 뛰면 막 먹고 배가 실룩실룩 오길래 이 사람아 배빼 배빼 아하하하 은혜배요 은혜배 근육이요 근육 배는 근육이 없는 거요 이 사람아 근육은 왕자로 나와야지 그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근육이 어딨는가 잔소리 말고 빼 빼 영 안 빼더니 문자가 왔어요. 장 목사님 바쁘지만 오셔서 안수 좀 해주세요. 암이래 지금 암.
여러분, 돈 있어도 밥 3끼 먹는 거고요. 돈 없어도 밥 3끼 먹는 거예요. 있으면이야 좋겠지만 없다고 너무 애탕애탕 하지 마세요. 아멘? 네. 이겨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겨냅시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다?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해요. 흉년 때 모아놨다 흉년 때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사회에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요셉이 간단한 게 아니요. 잘 보세요. 곡식을 모았다가 부를 때 비리가 한 건도 없잖아. 그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야. 세상에 농촌 도와보겠다고 쌀 직불금을 줬더니 다 엉뚱한 사람이 받아먹은 세상에. 아니 받아먹은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게 헐렁하게, 아니 무슨 정책을 그렇게 헐렁하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아유 진짜, 아유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요 세계적이고 솜씨가 세계적입니다. 나는 진짜인지는 몰라 그냥 들은 얘기요. 짝퉁을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걸 사가지고 미국 본사에 가서 바꿨더니 바꿔주더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머리 좋고 솜씨 좋은 사람들을 어설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정책을 좀 하나 하려면요 좀 제발 그걸 붙들고 어떤 부작용이 없을지 무슨 길이 없을지 좀 깊이 생각해서 제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성숙되고 완벽하게 좀 해봐요. 에이 진짜 이 뭔 일을 진짜. 그게 어떻게 이렇게 헐렁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230개 나라 중에 경제력이 13등이요. 그런 나라에 장관을 한다 그거는 굉장한 겁니다. 어설픈 나라 대통령보다도 막강해 우리나라 장관이. 그러면 좀 뭔 일을 하나 요셉처럼 저렇게 야물딱시럽게. 아멘. 네. 야물딱시럽게 시작. 야물딱시럽게. 지금 이 시대에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나라에 저 요셉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요셉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